앞으로 육지와 새롭게 연결될 바다 위섬 빠르게 알아봅니다. 먼저 영종도와 신도가 연도교로 연결됩니다. 영종 신도 연도교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. 이 다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. 2021년에 착공한 이 다리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총 1251억 원을 들여 영종도부터 신도까지 3.5km 구간에 2차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. 영종도에서 차를 타고 신도를 건너갈 수 있는데 이미 신도와 시도 모두는 하나의 다리로 연결돼 있어서 이 다리만 육지와 연결되면 세 개의 섬을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. 두 번째는 신심호도에서 강화도로 연결되는 연도교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이 다리는 옹진군 신도와 강화군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11.4km 구간입니다. 해당 도로까지 연결되면 영종도에서 출발해 신도를 거쳐 강화도까지 총 14.6km 길이가 도로로 이어지게 됩니다. 강화도와 인천 도심을 경기도 김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해 30분대 단일 생활권을 구축하는 역할이 기대됩니다. 세 번째는 모도에서 장봉도를 연결하는 연도교입니다.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연도교는 교량 약 1.58km와 진입도로 1.72km만 연결하면 됩니다. 모도와 장봉도 사이에 다리가 놓이는 것은 주민 숙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. 네 개의 섬으로 이뤄진 북도면은 이미 신도와 시도 모두가 교량으로 연결돼 있고 모도와 장봉도 사이의 다리만 놓이면 신도와 시도 모두 장봉도까지 4개의 섬을 차량을 타고 바다 건너 이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. 옹진군은 모두 장봉도 연도교 건설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최적의 노선을 찾아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 마지막 네 번째는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연도교 건설입니다. 대이작도 소이작도 연결 노선은 대이작도와 소이작도를 잇는 길이 470m의 교량을 건설하는 게 핵심입니다. 양 섬이 배를 타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관광객 이동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. 바다 위 홀로 떠있는 섬이 육지와 속속 연결되거나 새롭게 연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뱃길로만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섬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.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토개발 소식. 지금까지 앞으로 육지와 연결될 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